남은 시간은 페이지 34페이지 기초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는 건물의 하중을 안전하게 지방으로 전달하는 이 땅속 구조물을 우리가 기초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뭐 기초구조는 문제가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문제. 그게 고정입니다. 기초구조는. 뭐 앞전의 경우는 뭐 기초에서 뭐 이런 연속 기초, 줄 기초를 고른 이용 문제하고 부동치만 원인 이런 데서 두 문제 형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초는 기본적으로 이제 땅속 구조물 우리가 기초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기초는 뭐 거기 그림에 보다시피 페이지 3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초구조죠. 뭐 기둥 이번에는 줄기초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저번에는 독립기초로 설명했으니 줄기초는 이게 벽체가 될 겁니다. 자 벽이 있으면 벽의 하부 예를 들어서 벽돌벽이었습니다. 자 이런 벽돌벽을 쌓습니다. 단독주택에 벽돌벽체가 있으면 이 벽의 하부에 기초가 가는 거죠. 그러면 거긴 독립 이제 요번엔 줄기초로 한번 설명해. 그러면 이제 기초부의 개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기초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밑에 벽의 하부에 연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주 연속적으로 가면 이것이 줄기초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초.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해서 기초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초판이고 줄기초에서는 이것이 이제 지중 기초보의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기초판 기초 슬랩인데 밑에 줄기초의 경우는 밑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 이렇게 갑니다. 밑창 콘크리트. 그리고 그 밑부분에 막 생긴 돌을 다진 잡석 지정이 이렇게 갑니다. 잡석. 이런 잡석 지정이 이렇게 있겠네. 잡석. 이것이 잡석 지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밑창 콘크리트. 뭐 현장에서는 버린 콘크리트라고도 합니다.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기초판 밑면을 기준 잡아서 밑에 부분을 지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줄기초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줄기초 개념에서는 이걸 뭐 연속 기초라고도 하죠. 연속 기초. 그러면 여기 이제 기초보의 개념이 되는 거고 여기 기초판 이런 형태의 줄기초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결선 또는 동결심도라고 표현하죠. 동결선 또는 동결심도, 동결심도. 자이 동결선 동결심도는 겨울철에 땅이 어는 깊이를 이 동결선 동결심도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보통 기초는 이 동결선 이하에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부동치마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는 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습기 물도 있죠. 습기도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땅이 얼게 된 부피가 팽창이 됩니다. 그러면 올라가겠죠. 그런데 해빙기 녹을 때는 태양이 비치는 부분하고 그늘진 부분이 녹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동치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기초는 동결선 이하에 배치를 하셔야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결선 이하에 배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부동체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5페이지 기초의 분류 등 나오죠. 뭐 여기가 사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35페이지에서 37페이지 사이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기초의 분류 등에서 자, 이 기초판 형식에서 분류했을 때 기초판 형식 기초판이 어디 있네? 형식 그럼 이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기초판 형식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 기초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독립기초가 있고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 있는 것이 독립기초 개념이 되죠. 그래서 독립기초가 있고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독립기초겠죠. 다리 하나에 발바닥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독립기초예요. 그러면 독립기초는 기둥 하나에 기초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기초판 면적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힘이 큰 지내력이 큰 집안의 적합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서해안 뻘에 가시면 집안이 연약하잖아요. 사람이 서면 몸무게에서 쭉 치마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독립기초는 지내력이 큰 집안에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연약 집안에는 부적합한 기초가 독립기초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기초판 면적이 적기 때문에 치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액이 큰 집안에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기초를 설계할 때는 지중보 기초보로 연결해줘서 이 부동침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설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독립기초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복합기초. 자, 복합기초는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에 받치는 것을 복합기초라고 칭합니다. 복합기초. 그럼 복합기초는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가 되는가 하면 보통 기둥의 배치 문제로 발생이 됩니다. 복합기초의 경우는 기둥의 배치로 인해서 생깁니다. 그러면 기둥이 너무 근접해서 가깝게 있어요. 기둥이 근접해 있습니다. 기둥이 이 두 개의 기둥이 너무 근접해 있다 보니까 각각 독립기초를 만들 여지가 없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자 이렇게 기초판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합기초가 됩니다. 기둥이 이 기둥이죠. 기둥이 근접해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있는 경우 각각의 독립기초를 만들 수 없죠. 이럴 때 복합기초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접대지 경계선이에요. 여기가 인접대지 경계선이 됩니다. 경계선에 자 가깝게 기둥이 배치가 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기둥이 가깝게 이렇게 배치가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별도로 독립기초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독립기초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기초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두 개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사다리꼴의 무게중심을 통해서 하중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복합기초가 됩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에 기둥이 근접해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독립기초를 만들 여지가 없죠. 이런 경우에 복합기초로 간다. 자, 복합기초는 기둥의 배치 문제로 인해서 복합기초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속기초. 연속기초가 뭐 앞전에 시험에 냈던 거죠. 연속기초하고 온통기초가 자주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자, 연속기초, 줄기초는 자, 벽 또는 일련의 기둥을 받치는 기초를 연속기초, 우리가 줄기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연속기초, 줄기초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조적조의 기초는 연속기초입니다. 그래서 조적조는
자, 방과 방 사이에 벽이 쳐 있죠. 그 벽의 하부에다가 기초를 연속적으로 보내준 거예요. 저 기초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단독주택을 이렇게 지어서 방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게 벽이죠. 이 벽, 내륙벽 밑에 저 연속기초가 연속적으로 가는 게 이 벽의 하부에 기초가 줄을 지어서 간다. 또는 연속기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속기초는 조적조의 기초입니다. 조적조의 기초가 바로 연속기초, 줄기초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의 개념을 많이 냈습니다. 벽돈 1년의 기둥을 바치는 것을 연속기초라고 칭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보통 지내력이 적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독주택을 지면 보통 점토 집안이나 이런 집안에 바로 단독주택을 짓게 되거든. 그러면 독립기초는 알맞지 않죠. 연약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초판의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연속기초로 가는 거예요. 쉽게 이겁니다. 하중이 자 보통 건축물의 하중이 적은 단독주택이나 이런 작은 건물, 저층 건물들은 연속기초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하중이 매우 큰 고층 건물들 같은 경우는 온통기초 형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온통기초가 나오죠. 온통기초가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로 한다 그래서 온통 이것을 전면 기초라고도 하고 또는 매트 기초 이렇게도 칭합니다. 매트 기초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건물 바닥 전체를 두꺼운 바닥판으로 만든 거예요. 건물 바닥 전체가 전체를 두꺼운 이 기초판으로 한 거예요. 두꺼운 이 기초로 만든 겁니다. 두꺼운 기초로 만든 겁니다. 두꺼운 기초로 만든 이것이 바로 연속 기초, 아니 온통 기초 됩니다. 그러면 보통 지내력이 적을 때 두 가지로가 연속이나 온통 기초로 설계가 되는데 건물의 하중이 매우 크면 온통 기초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건물의 하중이 적은 저층 건물은 연속 기초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온통 기초는 그래서 도심지 연약 집안에 쓰는 게 도심지 연약 집안의 기초가 온통 기초로 가는 게 도심지 연약 집안의 기초가 온통 기초입니다.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로 한 것이 온통 기초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도심지는 자 보통 땅에 비싸죠.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물을 높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중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보통 온통기초 형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 하중이 매우 크면 보통 이거죠. 예를 들어서 10층 건물을 지을 정도의 지내력은 충분한데 여기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럼 기초판을 넓혀야 되죠. 그러면 온통기초로 간다. 하중에 비해서 진액이 적을 때는 온통기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온통기초는 여러분들 대칭형 건물일 때 온통기초로 설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건물이 비대칭형 건물이 될 때는 비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기초로 설계를 안 합니다. 그래서 반듯한 대칭형 건물 이런 경우에 온통기초 형태로 많이 설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면 밑으로 올수록 1번에서 4번 온통기초로 올수록 기초판 면적은 증가돼요. 비용은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약지반에 적합하죠. 4번 올수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치마를 줄이기 위해서 충분한 하중을 집안에 전달하기 위해서 기초판의 면적을 늘어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온통기초는. 그래서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37페이지 기초설계시 고려상 이거는 뭐 13회 때 이미 한번 출제를 해버렸어요.
뭐 또내기는 힘들고 뭐 종합문제 지문 정도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5번이거든요. 5번에서 답을 유도시켰습니다. 자, 다른 형태의 기초나 말뚝 등 한 건물에 혼용하지 마라 이거죠. 이 부동천 이제 쉽게 이겁니다. 동일 건물에 이 하나의 건물에는 이거 하지 마라. 하나의 건축물에는 종류가 다른 기초하면 안 된다. 이종 형식 기초하지 마라. 이게 종류가 다른 기초에서는 안 된다는 게 종류가 다른 형태의 기초로 해서는 안 된다. 뭐 사람으로 치면 한쪽은 하일 신고 한쪽은 고무신 신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종 형식 기초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질 지정, 종류가 다른 지정을 하지 마라. 이질 지정도 하지 마라. 이거 하나의 건물. 동일 건물에는 같은 거 해주라. 동일 건물에는 이종 형식 기초하지 말고 이질 지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한쪽은 말뚝 지정하고 한쪽은 뭐 우리가 잡석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뚝을 혼용해서도 안 돼. 말뚝 혼용도 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 건물의 경우는 이러면 부동층 위험성이 증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정 형식에 의한 분류가 나옵니다. 지정이라는 것은 자 보통 기초판 밑면부터 해서 자 밑에 하부를 그래서 지반이나 기초를 보강해 주는 부분을 우리가 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정. 그래서 지정 형식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 자 기초를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정 형식. 그러면 지정 형식에 의해서 분류했을 때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직접 기초. 직접 기초는 굳은 지반에 직접 기초를 설치하, 단단한 지반에 직접 설치하거나 아니면 경미한 지정을 하고 기초를 설치, 직접 기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뚝 기초. 말뚝 기초는 자 이거죠. 말뚝 지정을 해준 것이 말뚝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피어 기초. 피어 기초는 우물통식 기초라고 합니다. 우물통식 기초. 그래서 교량의 교각을 기초로 만들 때 피어 기초로 합니다. 그리고 자망 기초. 뭐 자망은 영어로 K선 기초라고 합니다. K선 기초. K선 기초라고 하죠. 그래서 자망은 뭐 용기 자망하고 뭐 개방 자망이 있는데 뭐 여기는 잘 몰라도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접 기초는 자, 이두 가지를 직접 기초로 봅니다. 직접 기초는 직접 굳은 지반이죠. 견고한 지반, 뭐 단단한 지반,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쓸 수 있죠. 견고한 지반, 뭐 단단한 지반에 굳은 지반에 직접 기초를 설치하는 거예요. 직접 기초를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기초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직접 기초는 경미한 지정을 하고, 경미한 지정을 하고, 그 위에다, 지정 위에다가 경미한 지정을 하고, 그 위에 기초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직접 기초로 봅니다. 그러면 경미한 지정은 잡석 지정이나 밑창 콘크리트 지정들이 경미한 지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말뚝 기초는 말뚝 기초는 자 무슨 말뚝이든 관계없어요. 말뚝 지정을 하면 돼요. 말뚝 때려 박으면 돼요. 마찰 말뚝이든 뭐 지지 말뚝이든 관계없어요. 말뚝 지정을 하면 말뚝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정확히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38페이지 흙파기 기초파기에 대해서 보시면 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뭐 파는 것까지 할 수는 없죠. 공법만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는데 39페이지에 그 흙파기 기초파기 공법 터파기 공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공법에 대해서 간단한 이해를 해 주시면 된다. 그럼 이거는 지방 계량 공법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법적인 측면을 우리가 학습하시면 되는데 아일랜드 공법이 나옵니다. 아일랜드. 자, 아일랜드 공법이라는 것은 자, 도심지의 연역지역을 한 번에 접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아일랜드는 섬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중앙부를 땅을 파는 거예요. 접하기를 하고 나서 중앙부 기초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면 중앙부 구조체를 기초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기준 잡아서 버팀 때 되면서 주변부에 흙막이를 하면서 파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부를 먼저 하고 주변부로 하는 것이 아일랜드 공법이 되는 겁니다. 그 반대의 공법이 자 트렌치급 공법 2번의 트렌치급 공법이 됩니다. 자 트렌치는 원래 참호예요. 참호. 군에서 우리가 진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참호를 파잖아요. 그것처럼 구덩이를 팠다 해서 우리가 트렌치급 공법이라고 칭하는 게 그럼 얘는 중앙부를 먼저 파는 게 아니라 주변부를 먼저 흙을 팝니다. 터파기를 해놓고 기초 파기를 하고 나서 기초를 설치하고 중앙부로 주변부에서 중앙부로 가는 것은 트렌치급 공법이고 아일랜드 공법은 중앙부를 먼저 하고 주변부로 하는 것이 아일랜드 공법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오픈컷 공법이 나오죠. 오픈컷. 자, 오픈컷 공법은 이거는 흙막이를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흙막이를 사용을 하지 않고 흙의 휴식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흙의 휴식각은 안식각이라고도 해요. 안식각 이렇게도 칭합니다. 흙의 휴식각을 이용해서 파내려가는 공법입니다. 그러면 흙의 휴식각, 안식각이라는 것은 흙의 점착력 이런 건 다 무시해버리면 다른 거는 무시하고 오로지 흙의 응집력 이런 건 다 무시하고 마찰력만 가지고 흙의 사면각도를 유지하죠. 그걸 이용해서 파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오픈컷 공법이에요. 그러면 오픈컷 공법은 이렇게 파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경사를 두어서 파내려가는 거예요. 그렇다기 때문에 자 내가 건물은 여기서 여기만 지으면 되는데 쓸데없이 이렇게 이게 많아야 되죠. 휴식까지. 그래서 이거는 대지 여유가 있을 때 쓰는 공법이다. 오픈 것은 대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대지 여유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공법이 오픈컷 공법이에요. 있을 때 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도심지에는 사용이 부적하니 도심지에 도심지에는 사용할 수 없는 공법이라고 보니 도심지에 부적합한 공법이에요. 오픈컷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흙막이 없이 파내려가다 보니까 이거는 도심지에는 부적합한 공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탑다운 공법 역구축 공법, 역타 공법이라고 칭합니다. 자,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자, 이것도 도심지에 쓰는 공법으로서 도심지 연약 지반이 너무 대규모예요. 그러면 이 탑다운 공법, 역구축 공법, 역타 공법인 이 탑다운 공법은 대표적으로 자 동대구 한성센터의 신세계가 지어지죠. 그 건축물이 탑다운 공법으로 지어졌습니다. 탑다운 공법. 그래서 이 역구축 공법 또는 역타 공법이라고 해요. 자 이게 연약 집안인데 한 번에 전체 텁하기가 힘드니까 먼저 뭐부터 하는가 하면 자 여기 외부 부분은 외부에는 지하 연속벽을 설치해요. 외부 부분에는 지하 연속벽을 설치해 놓고 지하 연속벽을 공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다가 기둥을 자 막 기계로 가져와서 뚫어서 뭐 철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기둥을 막 만듭니다. 엄청 만듭니다.
동대구 한성센터의 그 연면적이 30만 넘죠. 그래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둥 설치하고 이렇게 이제 볼을 다 연결해서 1층 슬래브를 만들어 놓은 1층 슬래브 공사를 먼저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골조 세워서 1층 슬래브 공사를 해 놓은 거예요. 기둥 이런 보호 설치해가지고 1층 슬래브를 만듭니다. 바닥판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걸 먼저 진행을 해 놓고 탑다운 공부 이걸 먼저 진행해 놓고 자 이겁니다. 땅을 흡하게 하는 지하 굴착하고 지상 축조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밑으로 지하 굴착 들어가고요. 지상 축조 올라가는 게 동시에 지상 축조를 동시에 하는 공법이에요. 이 탑다운 위로는 쌓아올라 탑 올라가면 밑도 다운 파 내려가겠다. 이게 이 공법이 탑다운 공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탑다운 공법, 역구축 공법, 역타 공법은 그럼 밑으로 파 내려가면서 이 여기 한 부분을 열어놔요. 그럼 밑에 파면서 포크레인 잡아서 파내고 벗겨서 계속 흙은 드러내면서 위에 골조 작업은 진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탑다운 공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탑다운 공법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 탑다운 공법 됩니다. 그리고 슬러리 월 공법은 자 지하 연속 벽이에요. 5번의 슬러리 월은. 그래서 안정액을 이용해서 여기 굴착을 하는 거예요. 안정액이 들어간 벤토나이트 이용해 안정액 구조한지 지중해 철근 벽을 형성하는 게 그래서 이제 5번의 이제 슬러리 월 공법을 우리가 지하 5번은 5번 뭐 슬러리 월 공법이 나오죠. 슬러리 월 공법은 자 이것은 지하 연속 벽 공법이에요. 지하 연속 벽 공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자 얘는 알아두실 것이 안정액을 이용해서 자 됩니다. 그러면 이 지하 연속벽이 자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면 얘가 흙막이 역할도 하고 구조체 역할 구조벽체로 활용되면 얘가 흙막이 역할도 하면서 파내면서 이제 구조체 역할도 하는 게 구조체 역할 두 개를 동시에 합니다. 슬러리 월 공법은 그래서 이제 슬러리 월 공법은 우리가 알아둘 때 안정액을 해서 땅을 굴착하고 지하벽을 설치하는 게 그것이 슬러리 월 공법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흙막이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흙막이 자 흙막이 공사를 제대로 못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 히빙 현상에 대해서 보시면 자 여기가 땅을 이렇게 굴착 흙막이를 넣고 이렇게 땅을 굴착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늘말뚝이 경관 지반에 박혀야 되는데 이게 점토 지반 같은 연약 지반입니다. 이 위에가 이제 밑에가 경질 지반인데 이게 안 박힌 게 그럼 여기 하중이 작용해서 밑에 바닥점에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현상이 히빙 현상이에요. 그러면 히빙 현상 같은 게 생기면 인접 대지나 집안이나 건축물에 침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침하가 발생이 될 수 있으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흙막이 공사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사질 집안에 그래서 그림 41페이지 그림 하단 참조하시면 돼요. 히빙 현상. 볼링 현상은 사질 집안, 모래 집안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럼 모래 집안에 지하수가 있을 때 점점 이게 부력을 못 이겨서 모래하고 물이 솟아오르는 현상은 볼링 현상이 돼요. 그럼 흙막에서 생긴 현상이 히빙 현상이나 볼링 현상, 파이핑 현상 정도가 있더라 기억하시면 돼요. 아직 한 번도 안 냈어요. 자, 파이핑 현상은 늘말뚝의 부실 시공으로 흙탕물이 공사장 내부로 분출한 현상이 파이핑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면 인접대지나 우리가 건축물에 침하가 발생할, 도로나 이런 부분에 침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을 방지하도록 흙막이를 해서 땅을 파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기초에 대해서 기본적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절 지반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